뭐 제가 특별히 뭐 비법이라고 그러면 하나 딱 저한테 듣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살이 빠질 수 있다. 진짜입니다. 그래서 그 하는데 다이어트 뭐 비만이 이제 21세기 흑사병이라고 하더라고. 아까 그랬었거든요.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외형적인 부분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빠져나와 보니까 야 내가 그때 뭐 그게 안 좋았구나. 근데 뭐 이게 다이어트 웬만하면 뭐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. 아까도 이제 빵 얘기도 하셨는데 빵 진짜 맛있었어요. 저도 어디 뭐 가서 옛날에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지나니까 이 케이크를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. 뭐 크리스마스 날 보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니 뭐 1년 지났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한 조금 먹어보다 한 일주일 동안 한 세네 팡 그냥 훅 나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. 아까 다시 진짜 죽기 살기로 하자는 건 내가 못 빠져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갖고 저기 뭐 어쨌든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했어요. 이제 저 같은 거는 콜라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가 됐거든요. 이제 그전에 뭐 피자 뭐 콜라 치킨 같은 걸좀 좋아했어요. 이제 피자 같은 건 이제 어디 가면 이제 VVIP가 돼가지고 그 지자들께서 제가 가면 막 무릎 꿇고 푹푹푹 주고 뭐 그랬었습니다. 근데 이것을 아까 밀가루도 말씀 흰 밀가루는 이제 거기에 보통 감미료 들어가지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중독입니다. 이제 중독 흔한 얘기에서는 진짜 식품이거든요. 내 가족 중에 누가 뭐 맛있는 뭐 그런 거 먹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실질적으로. 그리고 이제 뭐 TV 같은 데 보면 먹방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저도 가끔 TV에서 잘안 보거든요. 가끔 가다 지나가다가 그 라면 같은 거 손에 한통 나오면은 아 이게 진짜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 이겨내기 진짜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뭐 끊기 위해서 일단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저번에 어떤 한 자료를 봤습니다. 자료 보니까 의사분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간체중과 비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의사분들도 그 정도거든요. 우리 일반인은 뭐 거의 힘들죠.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. 아까 뭐 지방에 제가 뭐 하나만 뭐 시간이 좀 그랬는데 아까 페토제닉 다이어트 중에 저탄수 고지방 이제 지방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음식이 먹고 싶어요. 그리고 막 이제 저탄수니까 뭐 이렇게 먹어도 뭐라 그 갈망이라는 게 생기고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걸 먹든지 단백질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단백질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요. 단백질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또 나빠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방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먹는데 이 지방을 저번에 SNS에서 보니까 그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지방을 해서 이렇게 드시는데 그 돼지가 또 어떻게 들었겠습니까? 그 돼지를 어떤 돼지를 그 어떤 돼지가 삼겹살을 먹어야지 그게 먹히겠습니까? 다시 한번 생각하면. 근데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그 삼겹살 그 돼지 어떻게 입니까? 아까 말씀하셨지만 GMO 밀린 콩이나 뭐 그런 사료 그런 거 먹고 자란 돼지입니다. 그럼 그 먹고 자란 돼지의 유해한 성분들이 어디에 쌓입니까? 지방에 쌓이거든요. 그럼 사람이 그 지방을 먹었다 그러면 뭐안 좋은 거죠, 뭐 당연히.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. 일반 책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.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하실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일 채소가 또 많이 먹게 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과일 채소가 어떤 과일 채소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, 진짜. 그 과일 채소가 여기서 화학비료로 써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몸에 작용입니다. 작용이 어떻게 돼요?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. 그건 대부분 실패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만나서 어떤 분 얘기하는데 샐러드 해갖고 뭐 드신 분이 있대요. 콜라도 끊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잘하셨다. 그럼 저기 뭐야 달걀이나 이런 거 어떤 거 드시나? 단백질을 뭐 섭취하냐? 그거 달걀을 드신다. 뭐 닭가슴살 드시나? 그건 닭이 또 어떤 닭입니까? 유기농 드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다이어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
고맙습니다. 네,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.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문 있으신 걸 조금 더 받고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질문이 없으시면은 없으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 1시 이전에는 1시부터 저희가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나셔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만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. 저희들이 오늘 모이게 된 동기, 앞으로의 후속적 진행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 자료집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. 저희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게 광고 아니 계속 보냈던 자료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. 이 문재인 정부에 반드시 재고 안전 표시대나 학교 급식에서 이 재물을 재물 식품을 금지시켜 나가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.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그 문제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각처장을 면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각처장을 면담하는 거에 관계되면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 시각처장이 면담을 계속 받느라고 있고 오늘도 나오지 않았는데요.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올해도 저희들의 5월 20일 날 문산 반대행동을 재고 반대 정부 행동과 저희 단체와 공동주체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 올해처럼 그렇게 소규모의 그런 모임을 하지 않고 몬산토를 반대하는 일에 아까 오래 선생님이 강의했던 것처럼 정말로 저걸로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내년도 몬산토 반대 행진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서 내년도 5월달에는 정말 이 몬산토 반대 행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범국민적인 행사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. 하는 겁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그런 거에서 각 단체들 오신 분들은 예. 여기 축사 그냥 발표 토론이라고 써있죠? 네.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조금 이상하네요. 토론으로 발표 주제 발표 분들의 토론으로 하지 않고 토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선정을 했었어요. 예, 근데 이번 거 주제 발표 시간상의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제 발표자들의 질문 그 토론의 진행하는 순서는 그 주제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과 좀 관계가 관계되는 거는 그렇게 질문해 좀 볼 거라고 보는데요. 만약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많이 발표해서 가셨거든요. 가시고 바쁘셔가지고 광교수님도 가셨고 임 교수님도 다른 다음 강의가 있어가지고 가셨고 그랬는데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표자들에게 이 토론을 많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? 예, 지금 오래 선생님이나 김현 선생님하고 네, 하세요.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는 다시 교섭하자고 했어요.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우리 먹거리나 생산이 15%가 안 되는데 85% 이상의 곡물을 통해 수입하는 먹거리에 원 재료에 GMO 0% 표기되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묻겠습니다.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. 사실적으로 그 의지가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. 왜냐? 우선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연해주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. 거기 땅이 놀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
런지에어 콩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그 콩이 와서 식용유를 짜여주고 있고 지금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그래요. 만약에 이 정부가 우리는 GMO는 안 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, 그러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내가 어떤 거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냐면은 어떤 분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넌 GMO예요. 근데 딴 데서 그 GMO 꽃가루가 이걸 오염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일본 사람들은 꼭 넌 GMO를 찾아서 이 오염되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봤다 이런 동영상이 나온다고요.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같이 사료는 말고 식용으로 하는 것을 넌 GMO만 찾으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이 약간 더 주더라도 그런 걸 찾으면은 그러면 그 생산지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벌크대 교수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음식에 대해서 좋은 것은 하루에 세 번 투표하는 것이다. 모두가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게 독이 들었고 어떤 게 독이 들지 않은지 그걸 선별해서 우리는 저거 안 사면은 그러면 생산자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. 또한 기업도 쫓아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지 어디 GMO 그 뭐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면 그게 쫓아오는 거예요. 저의 질문은요. FTA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을 그거는 곡물 수입하는 것을 원재료 그 곡물이 그 GMO 표기가 되게끔 얼마나 노력하고 거기에 관해서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넌 GMO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전 표시제를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냐 그 질문인가요? FTA나 한미 FTA나 교섭을 하잖아요. 잠깐만요. 자, FTA에서 그것을 규정해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은 100% GMO 먹거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. 수천만 톤이. 그것은 정치권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. 여기서 좀 하면 뭔 얘기가 되고 있어. 여기서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. 정치권은 아무 하나도 없어.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. 저는 청와를 통해서 거금을 지키고 몸이 불편하면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고치자 이런 운동을 하는 한민족 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이선재입니다. 저 광주에서 왔어요. 그런데 간단해요. 내가 누군지만 정확히 알면 내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기리면 돼요. 다 들으라고세요. 대신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아 그러지 뭐 FTA가 뭡니까? 미국 농장 시장 열을 아닙니까? 그럼 열겠다 이거야. 그럼 우리 국내 법으로 표시해라 이거야. 그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는 운동하는 거예요. 그거 우리는 안 먹겠다.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. 이거 우리 몫이에요. 어때요? 그렇게 해야죠. 이게 무슨 FTA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고객님 말씀 하고요. 네, 이제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어요. 저희 제어먹는 마른먹거리 운동본부가 공동진찰을 하는데요. 저희가 제어먹는 마른먹거리 운동본부에서 만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 1,000명의 정직한 양심적인 생산자, 10,000명의 착한 소비자 운동이거든요. 네, 그쪽에 이것은 생산자들을 정말로 양심의 생산자들을 소개하고 직거래로 해서 그 이 소비자, 착한 소비자들이 올바른 먹거리, 재미 없는 올바른 먹거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는 작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재미 없는 먹거리 관계되는 것이 아까 이게 돼지고기라고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정말 난지에뭐 사료까지 쓰지 않는 거를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. 한 가지는 저희가 재미 바른 먹거리 없는 본부가 창립이 된지 벌써 1년이 돼가는데요. 그 작년 5월 20일 날 몬산토 환대 행진에서부터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
지금까지 벌써 1년 반 넘어갔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일을 해나가고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저희들의 일에 동참을 해서 수백 명, 수천 명이 이 서로 서명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어려워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는 단체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움직여나가는 단체이거든요.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희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제오늘 바른목걸 운동본부에 뭐 적지만은 회원으로라도 가입을 해주셔갖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. 오늘들 이렇게 이 행사에 이 참석해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추천해 주신 이 단체들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예, 오늘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요, 한마디 광고사